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에 자리 잡은 수리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리사는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되었는데 창건자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얘기로는 어느 왕손이 이 절에서 기도하던 중 부처를 칭견하여 산 이름을 경불산이라고 했다가 1940년대에 이 절의 이름을 따라 수리산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사찰 입구에는 새로 조성된 듯 아직 현판이 걸려있지 않은 일주문 주변으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돌계단을 통해 경내로 들어서면 서에서 동으로 범종각과 그 뒤로 보이는 나안전, 그리고 평강약수와 대웅전, 가장 오른편에 있는 석주 아미타부조에 이르기까지 사찰의 정각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웅전 불단과 후불탱화에는 금빛이 가득했는데 불단에는 석가모니와 지장보살, 관음보살로 이루어진 석가열의 삼존좌상이 모셔져 있었으며 나무로 조각되어 금칠이 되어 있는 목각탱화가 후불탱화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웅전 앞에는 석주 아미타부조가 있는데 아미타부조에는 백호라고 불리는 이마의 점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석굴암 본존불이나 관촉사 은진미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아미타부조의 옆에는 각각 불견, 불문, 불언을 표현한 귀여운 동자승 조각상이 서 있었습니다. 대웅전에서 나안전으로 이어진 좁게 난 길에는 탐스러운 복숭아를 닮은 연꽃 조각상과 그 옆에는 새끼를 등에 업고 있는 두꺼비 조각상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안전에는 대웅전과 마찬가지로 석가열의 삼존좌상이 모셔져 있었으며 삼존좌상의 뒤에 있는 짙은 색으로 채색된 후불탱화와 법당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나안상들도 불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안전 옆에는 작은 크기의 부모 은중경 탑이 있는데 이는 부모의 은혜를 담은 부모 은중경을 적어놓은 탑으로 화성 용주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웅전 뒤편에는 삼성각과 미륵전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미륵전에는 비석 형태의 돌 위에 투명한 창이 나 있었는데 창 뒤편에 있는 돌무더기가 마치 비석을 닮은 돌의 머리 부분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금색선 안에 있는 돌에 새겨진 문양이 미륵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범종각에는 아름답게 채색된 범종이 걸려 있었는데 얼마 전 용덕사에서 보았던 범종과 닮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군포 수리사 여행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